안녕하세요. 컬러랑의 살찐향입니다. 식탁 드로잉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기 이제 집을 정면에서 보고 여기 나무가 이제 우거져 있는 풍경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스케치는 이제 HB로 하고, 그다음에 명암은 이제 입비 정도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집을 조금 크게 들어올 예정이어서요. 이긴 선으로 지붕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스케치해둡니다. 스케치하실 때에 내가 여기가 자리가 만약에 아닌 경우에 너무 빠르게 지우고서 스케치를 들어가게 되시면은 비슷한 자리에 또 그리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조금 엉성해 보일 수도 있으나 지우지 마시고 여기도 지붕을 이렇게 옮겨야겠다 싶으시다면 일단은 옮겨놓고 수정을 먼저 해놓고 여기 나무가 이렇게 늘어져 있는 풍경이어서요. 해놓고서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이게 아무리 완전 정면이더라도 살짝 뭐 왼쪽에서 바라보면서 찍거나 오른쪽이거나인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조금 그리기 쉬운 느낌도 있어서요. 살짝 왼쪽 면이 조금 더 보이는 형태로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붕이 조금 보이고 올려다보는 형태여서 지붕의 안쪽으로 그림자가 이렇게 짙게 드리워지도록 해보겠습니다. 보통 창문이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가운데에 선을 그려두고요. 그거에 맞춰서 창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우시기 전에 해두셔야 가운데에 딱 맞춰서 그리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약간 왼쪽으로 기울거나 오른쪽으로 기우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은 대략적으로 해두시고 지금 표현하시면서 한번더 맞추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긴 선들로 일단 잡아둘게요. 이렇게 담장이 있고 여기에 이제 풀꽃들이 늘어져 있기 때문에요. 쭉 그어 놓으시고 여기 이제 삐져나오게 그릴 것들을 예상을 해두시면은 좋습니다. 물론 그리면서 더 자유롭게 나왔다 들어갔다 하겠지만요. 일단은 이렇게 해야지 하고 계획을 세워두시면 더 좋습니다. 여기 아마 이제 제가 끝나는 지점을 그릴 거니까 이 정도까지 나오게 해야겠다고 살짝 삐져나가는 느낌으로 그려보셔도 좋고요.
이렇게 해두시고 멀리서 한번 관찰하신 다음에 큰 무리가 없다 하면은 이제 사실 요런 지붕에서의 기울기, 직선 요런 것만 잘 나오셨다면 바로 표현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보통 제가 B나 2B 정도까지를 사용하고 있는 편이고요. 드로잉 할때요 스케치북이 조금 질감이 있어서요. 많이 문질러지더라고요. 그래서 4B는 너무 손에 많이 비벼지는 막 비벼서 문질러져서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조금 시커멓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는 보통 HB 정도를 사용을 하시고요. 좀 명암 들어올 때 그때부터 EB 정도까지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우개 되기 때문에요. 스케치를 조금 연한 연필로 하신 게 좋고, 나중에는 명암 들어가야 되니까 또 너무 흐리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빛을 강하게 받는 곳은 아예 그냥 채색하지 않고 좀 비워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두고요. 이제 잎비로 명암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또 뭉개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살짝 여기부터 잡아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식탁 드로잉 하시면서는 이제 선 연습도 선 연습이지만 형태도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어디만큼 표현을 할까? 그리고 어디는 좀 생략을 할까? 또 빛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등등에 대해서 좀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에 의미를 두시면 좋겠습니다. 내지는, 무언가 매일 아니죠. 매주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그래도 꾸준히 그리고 있는 느낌으로 식탁 드로잉을 매주 월요일 날 하는데요. 이것만 꾸준히 하셔도 1년에 52장. 예, 스케치가 52주잖아요. 거의 52장의 스케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풍경을 보셨을 때 또는 이제 어디 가셔서 촬영을 하실 때에도 아, 그런 느낌으로 그려보니까 그때 좋았던 것 같다 하시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사진 찍으실 때에도 좀더 자신감이 생기게 되십니다. 여기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지붕 느낌. 기와가 얹어져 있고 막 짜잘하게 지금 지붕의 느낌들이 있기는 한데요. 살짝 생략을 해보고, 여기서는 지워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는 지붕 위치가 결정됐으니까요. 이옆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데 지붕들이 두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둠을 얄팍하게 들어오지 않게 좀 그냥 두툼한 느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좀 도톰하게 할게요. 여기서 이제 빛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완전히 왼쪽 측면에서 들어오게 되면 지금 이 앞쪽 부분, 표현해야 되는 부분이 다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왼쪽에서 좀 정면 쪽으로 빛을 땡겨서 이 튀어나온 지붕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 정도까지 표현하실 수 있게 빛을 좀 조정을 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완전히 그 육면체 하실 때처럼 측면에서 빛이 들어오는 경우 를 만들기 어려운 때도 있기 때문에요. 조금 빛을 움직여서 표현하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해두시고요. 실제로 좀 다양한 풍경 사진 등 쨍한 날씨를 찍으시면서 그 풍경 사진 속에서 실제로 이런 빛 느낌이 나는구나를 경험을 해보시면 더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참고 사진을 고르실 때에도 물론 형태도 중요하고 구도도 중요하지만 빛 느낌이 좋은 사진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그 보고 그리시고 연습을 하실 때에도 훨씬 좋습니다. 창문도 너무 밑에까지 다딱 끊지 마시고요. 윗부분만 조금 강조해서
맑은 날이니까 창문 안쪽이 진해지게.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선으로 한번 정리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작은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번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 굉장히 큰 그림이 아니고 스케치북이 좀 작은 편이기 때문에요. 한번 진하기로 어느 정도는 90% 이상 묘사가 표현이 될 수 있게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시다 보면은 또 너무 반듯하지 않아도 괜찮을 때도 있으니까요. 너무 반듯하게 그리는 거, 완벽한 비표현, 이런 거에 대한 강박을 조금은 내려놓고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선들이 남아서요. 지우셔도 괜찮고, 살짝 연하게 선을 넣어서 원래 여기 색감이 좀 다르게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셔도 좋습니다. 한번 색을 넣고 나면, 한번 이렇게 연필 선이 들어가고 나면, 이제 그림자가 또 조금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붕의 끝라인은 한번더 진하게 해주시고요. 그림자도 한번더 표현을 해두셔도 좋습니다. 점점 선을 쌓아가면서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뭐한 방에 딱 완성 이런 느낌이 아니시더라도 그리면서 계속 전체적인 것들을 조율해 나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거는 더웬트 연필인데요. 얘는 잎이도 되게 굉장히 심이 도톰하네요. 저는 조금 두툼한 연필이 더 사용하기가 손이 덜 아픈 것 같습니다. 좀 얄팍한 연필들보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이는 나무. 나무에서는 꼭한 방향 선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그재그로 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얼룩이 생기니까요. 더 자연스럽게 표현하실 수가 있겠죠. 너무 어두운 부분을 조금 강조하면서 지붕의 밝은 데를 남겨놓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이는 지붕의 두께를 조금 더 도톰하게 해줄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선택적으로 조율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가 이제 어두워지고 이 앞에 화단의 앞부분이 밝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를 의도적으로 흰색 남겨주시고 그다음에 짜잘한 풀들을 꼬불꼬불한 선들로 그려주시고 여기도 다시 문이 지나고요. 여기가 밝기 때문에 그대로 남겨놓고 밑에 부분만 좀 진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경계가 되는 부분이 좀 애매하다면 일단은 그빈 공간으로 그대로 흰색 도화지를 살려서 두시면서 어디를 어둡게 하실 건지를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기가 이제 색감으로 구별한다면 더 편하겠지만 색을 사용하실 때에도 서로 붙지 않는 색, 비슷하지 않은 계열의 색들을 사용해서 좀 앞에 뒤에 물체가 보일 수 있게 조금 색감에서의 변화도 필요하고 명도 조절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오늘 자꾸 해보시면서 또 요령이 생기게 되십니다.
구름하실 때처럼 선을 내리꽂아서 이렇게 찍찍찍찍 그려보시면 여기 끝이 아무래도 그냥 들쑥날쑥하게 자연스럽게 남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까지 풀 그리고 밑에 부분만 풀을 어둡게 가셔도 거기 나뭇잎 부분을 살려주는 느낌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쪽 이렇게 점 찍듯이 끌고 나오시면은 자연스러운 외곽 표현이 되니까요. 여기도 밑바다에서 어두워지는 여기가 그림자하고 여기 이파리가 맞닿게 되니까요. 그림자를 조금 길게 늘리시면서 조금 어둡게 가고 나뭇잎 위에 상단 부분을 조금 밝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중간에 가지들도 그려주시고 뻗어나가는 영안 표현도 해주시면 돼요. 여기 밑에랑 이제 또 맞닿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안쪽에 밑에 부분을 여기랑 맞닿는 부분 다시 진하게 해주시고 여기서는 이 밑에만 이제 어둡게 해주게 되시면 이제 또두개 앞뒤에 나무들이 구별이 됩니다. 지붕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 조금 강하게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이제 나뭇잎과 구별이 되면서 표현하기가 또 수월해지시고요. 굵은 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필을 돌리지 말고 사용을 해보시면은 그냥 점 찍을 때에 쉼표를 그리듯이 점을 찍는 것 자체가 작은 잎들 모양이 저절로 나오기 때문에요. 이때는 갑자기 손이 어색한 느낌이 있더라도 연필을 돌리지 않고 사용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표현하기가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여기가 지금 요 나무에 빛 받는 밝은 부분이 되기 때문에요. 뒤에 배경을 어둡게 딱 누르시면 집의 끝 라인과도 구별이 되고 나무 표현과도 구별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해서 요 사이를 어둡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나뭇잎. 여기 상대적으로 너무 어둡지 않게 표현을 해주셔야 좋겠죠. 여기랑도 맞붙기 때문에요. 이제 뒤에 있는 나무를 표현하는 거다 하시면 그 경계가 되는 부분을 조금 넉넉하게, 진하게 해서 표현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경계가 너무 선으로 강조되기보다 좀 이제 어두움을 위쪽까지 살짝 끌고 올라가시면서 면으로 느껴지게 하셔야 좋습니다. 사이사이에 가지 느낌이 나도록 연필 돌리시면서 표현해주고요. 여기는 가볍게 잎들을 표현하면서 가지 조금 그려주시고 가지가 들어가는 밑부분 진하게. 연필 아직까지 안 돌리고요. 좀 뭉툭한 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뾰족한 부분은 이렇게 가지 그리실 때 돌려서 사용을 하시면 좀더 좋고요. 그대로 뭉툭한 부분 활용하셔서 나뭇잎 그려줍니다.
여러 방향으로 잎이 나 있기 때문에 손목을 바쁘게 움직여 주셔야 좋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난 느낌, 상하, 좌우, 막 뒤로도 잎이 나 있기 때문에요. 하다 보면은 계속 한 방향으로 하게 되면서 이쪽으로 막 쓸려서 내려오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방향을 바꿔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야 여러 방향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뒤에 지붕도 이때는 색연필 아니죠? 이때는 연필을 조금 이제 돌리시면서 살짝 표현을 해두셔도 좋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지붕의 기울기라든지 지붕의 방향을 유지해 주시면서 선을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바지들도 중간중간에 그리시면서 이파리가 뻗어나가는 방향을 계획해 두시면 좋습니다. 하이라이트를 전체적으로 남겨놓으셨다가요,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많이 남아있는 하이라이트가 어떤 굉장히 산만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부분 부분적으로 덮으시면서 또 우연히 남는 밝은 공간은 그대로 살리시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하이라이트를 조금 너무 밝은가 싶을 정도로 넉넉하게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지워서 얻어내기가 또 쉽지 않기 때문에요. 그대로 밝게 남겨두셨다가 가볍게 덮는 부분이 훨씬 수월합니다. 이제 외곽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뻗어 나오도록 쉼표를 그리듯 점을 찍으시고요. 이제 요 밑에 쪽 부분이 조금 더 어둡게 힘을 주셔서 표현을 하시면 좋습니다. 조금 더 진해지셔야 되니까요. 아까보다 연필을 조금 짧게 잡고 점점 진하게 할수록 연필을 밑으로 내려 잡으시면 좋습니다. 흐린 선은 길게 잡으시고 짧고 굵고 진한 선은 연필을 짧게 잡으셔야 사용하기가 더 좋습니다. 뭉툭해질수록 조금 굵은 터치들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약간 답답하시더라도 아직까지는 깎지 말고 끝까지 사용을 하시면서 좀 시원시원하고 크고 굵은 느낌으로 나뭇잎을 표현하실 수 있도록 이제 그래서 길게 깎아놓고요. 점점 짧아지실수록 이제 이렇게 진한 어둠, 넓게 어둠을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섬세하게 표현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조금 더 단단하고 뾰족한 연필들로 표현을 하시면 더 좋고요.
연필 슬쩍 돌리시면서 이렇게 가로선을 살짝 넣어주시면은 그 지붕의 느낌들을 좀 표현하시기에 괜찮습니다. 여기 밑에 이제 난간의 밑부분을 조금 진하게 잡으면서 그림의 외곽선 정리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런데 지붕이 끝나인 부분적으로 살짝 진하게 해주시면은 더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요. 마무리하실 때 외곽이 너무 약한 부분들은 한 번씩 더좀 도톰하고 진한 선들로 마무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빗받는 부분은 그냥 하얗게 많이 살려두시고요. 조금 요런 데가 이제 그 꺾어지는 사실 부분이기 때문에 비껴받는 느낌으로 내고 싶다 하시면 살짝 이제 음영을 한번더 표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요분 좀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여기 이제 꽉 채우면서 그려야 될 요소들이 많아서 조금 더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뭐 약간 어려운 듯한 많이 그려야 되는 것들을 해보고 나시면 또그 다음에 굉장히 자신감이 붙기 때문에요. 섞어서 좀 간단한 거를 그릴 때도 있고 좀 복잡하고 어려운 풍경들도 또 도전해 보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26번째죠? 네, 26번째 식탁 드로잉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